최근 북한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둘째 딸인 김주혜인데요. 김주혜는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 17 발사 현장에서 최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례적으로 화성 17 발사 현장에서 공개한 대외 행보로 인해서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죠.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은의 딸한테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급 존칭까지 썼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인물이 김정은의 딸이고 둘째이며 이름은 김주혜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1년생에서 2013년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체격이 나이대에 비해서 좀 커서 의혹이 있지만 김정은의 딸이 맞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결혼한 김정은과 리설주는 2010년, 2013년, 2017년에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아들이고 둘째가 이번에 공개된 김주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이렇게 공식석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후계자 지위를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다 이런 단계를 밟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보수적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성이 후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민들이나 수뇌부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데요. 사실상 군주제 시스템을 지닌 북한에서 장남도 아니고 둘째 딸이 이렇게 대외 행보를 보이며 후계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아직 김정은의 나이가 4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조기 등판시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문제는 김정은과 김주혜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공개되고 공식 석상에서 나오는 모습이 점점 많아진 점, 또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의미 있는 날에 아무런 계산 없이 김주혜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주혜라는 이름을 가진 주민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외에 종기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었는데 주혜에게 종기한이라는 극존칭을 썼다는 점을 보면 김주혜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김정은의 건강 상황과 많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4월에는 김정은 사망설까지 돌았고 CNN에서도 김정은이 수술 후 중태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김정은은 나이가 40도 안 됐지만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많아서 성인병도 많죠. 당뇨, 지방간 등 없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후계자 작업을 빨리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김정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첫째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막내는 너무 어리고요. 그래서 둘째 딸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죠. 그리고 이미지 정치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핵무장 정당화를 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와 명분을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현재 자국 핵개발을 정당한 자위권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말을 하며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주혜가 각종 핵개발 행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정권을 지키고 미래를 향한 정진의 뿌리가 될 수 있죠. 또 북한에서는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가정의 확대가 곧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주혜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권력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인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려는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죠. 즉 김주혜를 이미지 정치로 활용함과 동시에 후계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여기서 급사를 하게 되면 한반도는 정말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북한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혜가 거의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죽어버리면 권력층이 크게 동요할 텐데요. 아마도 김여정과 김주혜파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여정의 경우에는 최소 2014년부터 실권 행사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2인자예요. 그래서 김여정은 현재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체제를 잡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폭풍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는데 중국이 또 여기에 개입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한국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 전면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주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딱히 기대는 안 하지만요. 우리에게 좀 득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